정부가 8.4 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도권에 127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내용을 발표했죠. 이를 추진하기 위한 공공택지 확보와 정비사업 계획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127만 가구, 앞으로 수도권에 공급될 주택 물량입니다. 유형별로는 공공택지에서 84만 가구, 재건축과 재정비 등 정비 사업으로 43만 가구를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중 공공택지 물량은 입지 선정과 지구 지정이 완료됐고, 정비 사업은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아 올해 이후 입주자 모집이 예정된 기존 사업장과 고밀 재건축, 공공 재개발을 통해 공급될 전망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시의 36만 4천 가구, 인천시의 15만 1천 가구, 경기도의 75만 7천 가구를 공급하는데, 이 중 서울시는 공공택지를 통해 11만 8천 가구, 정비사업을 통해 20만 6천 가구, 기타 소규모 정비로 4만 가구를 공급합니다. 정부는 군시설, 국유지와 공공기관 부지, 서울시 유휴부지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우수 입지 내 택지를 확보하겠습니다. 신규주택 입주민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교통 편익이 늘어나도록 철도, 도로, 대중교통 등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함께 마련할 계획입니다. 서울의 공공택지는 강남의 6만 가구, 강북의 5만 가구로 균형 공급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4대 권역별로 살펴보면 먼저 동남권은 고덕 강일과 개포 구룡마을, 서울 의료원, 수서 역세권 등 4만 1천 가구가 새로 들어섭니다. 서남권은 서남 물재생센터와 영등포 쪽방촌 등 1만 9천 가구에 이르고 서부권에는 용산 정비창, 서부 면허시험장, 상암 DMC 미매각 부지 등 2만 6천 가구입니다. 동부권은 태릉 CC와 광운 역세권 등 2만 5천 가구를 공급합니다. 서울시의 공공택지를 통한 입주자 모집은 올해 1만 3천 가구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이뤄집니다. 공공택지에 이어 기존 정비사업과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등을 통해 20만 6천 가구를, 또 도심 내 주택 등을 매입해 시세의 50% 이내로 최소 연간 1만 가구를 공급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지속적인 주택 물량 확보로 공급 불안 우려를 해소하고 사전 청약제 등을 통해 공급 효과를 최대한 앞당겨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TV 이리나입니다.